이야기는 이렇게 후미진 강변에 10대 소년들이 놀다가 그 강변에서 낚시하던 할아버지랑 싸움이 나고, 그리고 또그 애들이 근처에서 작은 상영회를 준비하던 아티스트에게 다가가서 시비를 걸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쓰고 그것에 몸을 입혀서 극으로 만든 거예요. 1막은 무용에 가까워요. 1막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확한 안무가 있는 무용극이라 하기 어렵고, 뛰어다니고 굉장히 어쿠스틱이 커요. 그리고 2막은 제가 원래 미술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좀 보여줘야겠다. 저의 백그라운드가 어딘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소품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극의 형식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 3막에 나와서 1막에서 5명의 배우가 몸으로 했던 이야기를 말로 전달을 합니다. 보통 시각예술하는 사람들은 전시장에 자기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몸은 빠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직접 출연을 하고 정확한 타임라인이 있는 극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그 워크숍의 내용이었어요. 그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킨지미술관 측에서 받았던 코멘트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 그 시각예술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 할수 있구나.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풀어내고 싶었고, 그래서 이번 공연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우르르르 낚싯대를 휘두르더니 등을 또 차고
냈다 시발 이 동네산 새끼고 경찰 다 쓰레기 야너 이제 여기 올일 없지 꺼져 씨.